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널 향해 웃는 너의 미소가 내 곁에 다 역시 그건 무서운 꿈이었어. 이건 놔! 싫어! 지금 난 너에게 마음의 소리로 말을 하는 거야. 고양이 모습인 건 이게 편해서이고. 한마디로 어젯밤 이런 꿈이 아니라는 거지. 말도 안 돼! 아무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나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라고. 내가 뭘 도울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괜히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내 이름은 최성아. 평범한 초등학생인 나에게 갑자기 엄청난 비밀이 생겼다. 이건 너무 복잡한 비밀이잖아. 나 학교 따라가면 안 돼? 구경해보니 재밌더라. 안 돼! 절대 안 돼! 치! 금방 멀쩡해졌네. 그런데 너 지각 아니야? 자명정은 시끄러워서 내가 껐는데. 으아! 오늘 엄마도 일찍 나가신댔는데. 늦었다! 고양이로 변한 남자아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 큰 비밀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왜일까? 비밀로 가득 찰 내 일기가 기대되는 설레임 같아. 응? 무슨 일이지? 사고라도 났나? 야! 뭐야?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어. 나올 것 같아. 저건 연예인들이 타는 밴이잖아. 그렇다면 혹시 아! 이구독사! 아이고 제주도의 동방 제주 오빠가 최고예요. 제주 오빠다. 동방세진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루키의 리더. 거기에 우리 학교로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나도.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동방세진이네? 우리 학교 다닌다더니 진짜였어? 일정이 바쁜데도 학교에 꼬박꼬박 오고 아주 성실해. 학교에 나타난 동방재진, 그리고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는 성아.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